자, 오늘은 이 맹파맹리에서 이 부기팔자, 그지? 큰 공직을 하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사주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아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좀 어떻습니까? 이 약육강식이잖아요. 약육강식, 그지? 내가 세력을 행성해서 상대를 제압하면은 큰 부를 이루고 큰 공직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이 맹파 논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력 싸움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큰 부를 이룬 사람은 또 어떻게 부를 이루는지. 마찬가지로 이 많은 재들이 내가 많은 사주에 재가 있으면 이 재가 유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요. 자,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맹파맹리에서 이 부기팔자를 잡아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기본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 세력을 형성한다는 건 뭐, 주변에 뭐, 정계, 뭐, 재계, 뭐, 언론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야만이 내가 큰 대권이라든지 큰 권력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력을 형성해 난 다음에 내가 행위를 일어나야 돼. 이걸 주홍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모양으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권력을 잡는 행위,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주궁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행위. 사주 여덟 글자를 봐서 이 세력들이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걸 살펴보는 게 이게 핵심이 그걸 우리가 주궁이라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유전이라는 말, 유전 유통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큰 부자를 잡아낼 때 이거 반드시 이거 씁니다. 우리가 제다신약 사주들이 많잖아요. 제다신약상은 기본적으로 가난하다고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게 제다신약이 유통이 되고 유전이 될 경우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키워드 이렇게. 자, 맹파의 부기팔자 잡아내는 기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내가 세력을 형성해야 된다. 에이? 정치, 재계.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은 뭐, 많은 인맥을 내가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명을 행사한 다음에 그 여덟 글자가 뭐 일을 해야 된다. 일을 내가 상대를 제압하거나 상대를 나한테 고개 숙여 들어오게 하거나 그지? 응? 서로 이게 만남이 잘 이루어지냐 안 해주나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이게 주궁입니다. 요 주궁. 그 다음에 뭐 이게 큰 부자들은 유전이 되냐 유통이 되냐 돈이 흘러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건 어때요? 현대자동차가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큰 부를 이루려고 그러면 뭐 삼성 TV라든지 삼성 반도체가 다른 사람이 사가야 되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죠. 그걸 내가 유전 유통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사주를 통해 한번 보자고. 자, 우리 중국 유명한 그 마인 사주를 하면, 마인이 어떻게 해서 큰 부를 이루었는지, 사주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갑진, 갑술, 정유, 무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양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음양 보는 뭐, 음양 나누면 어때요? 자, 진은 엄. 자, 신유는 요거 엄이죠. 엄이죠. 양은. 갑술, 정무는 양이잖아. 기본적으로 이건 내 양이죠. 그러면 이거 보는 눈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자 천간은 다 양이고 지지는 기본적으로 음이죠. 내 양이 음을 통제하는 그런 구조잖아. 양이 음을 통제하는 거 여기는 조금 고급 수준입니다. 여기는 양이 음을 어떻게 통제 관할할까요? 자 갑목은 직접 진을 하늘에서 천간을 극하면서 내가 이 통제를 하는다 하죠. 또 정화 일간은 유금 재성을 내가 화극금으로 내가 통제한다는 거지. 요 신금은 무토가 이걸 내가 관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음을 통제 관할하는 것이다 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유전 유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서 아마 고수들은 아마 무릎을 칠 겁니다. 자, 이 마인사주가 재성이 어떻습니까? 이 재성이. 자, 일주일 내한테 재가 신유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재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재가 왕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재가 왕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재가 왕할 때는 반드시 유전이 돼야 돼.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여기 흘러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자, 요 신유가 같은 걸로 보죠. 같은 금이기 때문에 요렇게 진유합을 하잖아요. 진유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진토가, 요 진은 외국을 나타내는 거죠. 외국. 요 진토가 진유합으로 내가 요걸 끌어오는 사이죠. 육합으로 내가 끌어온다는 거죠. 자, 끌어온 다음에 그러면 요것도 기본적으로 큰 돈이라. 이것도 큰 돈이다. 이것도 큰 돈이다라고. 큰 돈. 그러면 이 돈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 값술이, 이 술이, 월주가 값술이잖아요. 이 진술충을 하잖아요. 충. 진술충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충의 의미가 뭘까요? 자, 충의 의미. 충의 의미가. 충의 본질이 상호 왕래. 상호 왕래. 예, 상호 왕래. 또 뭐, 교환. 교환. 이걸 충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충 그러면 맨날 뭐 안 좋고 뭐 사건, 사고 일어나고 뭐 안 좋은 것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충의 본질은 왕래 호환. 서로 유통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서로 A와 B가 만나야 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충의 본질이 상호 왕래 교환, 호환. 그런 게 본질이라는 거, 본질. 이 많은 재가, 내국에 있는 많은 재가 멀리 외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누가 제품을 사가야 되잖아요. 이 갑술이라는 이 사람들이 진술충으로 내 이 제품을 사간다는 거요. 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제가 돈을 쟁취해가면 대부분 파재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유전의 의미일 때는, 유전 유통의 의미일 때는 이게 사업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물건이 많이 팔리고 내 동영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많은 이 죄를 술토가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유전 많은 것이 뭐 많은 가치 있는 것이 작은 것한테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이 술토가 여기 핵심이다. 술토 여기 정화인데 이 술 중에 이것도 화구잖아요. 화구지만 이 술토를 다른 사람으로 본다. 다른 사람이 이 큰 죄를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요. 굉장히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고수들은 여기서 무릎을 칠 겁니다. 이거요. 자, 그다음 또 옆에 사주 볼게요. 이거는 보시라의 부친 사주입니다. 무신, 갑인, 신묘, 계사라고 돼, 계사. 이 보시라의 부친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중국 권력을 요 시진핑이가 잡고 있지만 그 시진핑이가 바로 시진핑이가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이 보시라이가 아마 보시라이 집안에서 아마 중국을 잡았을 통치를. 그런데 아쉽게도 무너졌죠, 시진핑한테. 자, 그 아버지 사주입니다. 자, 무신, 갑인, 신묘, 계사. 왜 이거는 왜 큰 귀한 사주일까요? 중국을, 왜 중국 경제를 통치할 만큼 큰 그릇이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권력을 잡으려면 내가 세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죠. 세력을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하죠. 자, 또 그렇다고 또 모든 사주가 세력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음양을 나눠봐, 음양을. 음양을 나누면 어때요? 자, 신금이 요게 음이고, 자, 요 개수 요게 음이죠. 개수 음이죠. 나머지 양들은 무토, 갑인, 묘사와 이 양이잖아요. 그럼 내가 세력이 뭐로? 내가 양으로 내가 세력을 이루었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요 보시라의 부친이 옆에 신금이 개수를 봤잖아요. 개수는 나의 식신이죠. 나의 생각이죠. 요 식신이 흩어졌잖아요. 그럼 나의 재능이라는 거지. 요게 사화하고 합했잖아요. 예? 그럼 내가, 내 생각이 뭐 이 사화를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이중의 함의가 있습니다. 자, 이중의 함의. 자, 이게 두 가지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잡아서 뭐, 급진 요 신금을 내가 사신합으로,
인심충으로 내가 이걸 제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자. 그리고 요 사화는 무로 올라가서 무기합으로 요 개수를 내가 잡죠? 완벽하게 뭐, 내 양의 세력을 이루어서 신금과 요 개수를 내가 제압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자. 그래서 뭐, 이 보시라의 부친이 이 모태통 시절에 중국 경제를 이 사람이 다, 이게, 잡고 있었죠, 이분이. 네. 자, 요게. 이제 요런 사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재는 많잖아요. 자, 이렇게 갑이 묘, 이거는 다, 이렇게 이제 재가 되죠. 재. 재가 되죠? 그러면 이 사와 이거는 내가 이제 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관은 작고 재는 많잖아요. 그럼 이 관을, 관이 재를 다 통제하는 거죠. 이런 경우, 이걸 우리가 이제 관통제 그럽니다. 관통제. 자, 관이 재를 통제했다고도 이렇게, 관이 재를 통제했다라도. 그럼 이 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으로도 본다. 돈, 돈. 그래서 이 사람이 근력도 잡기도 잡지만 내가 큰 부도 내가 이렇게 쟁취를 한다는 거. 내가 잡는다라고. 왜 이게 관통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았어? 내 머리로, 내 계사 잡으로 내가 이걸 내 걸 만든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주 한번 봅시다. 자, 무신, 기미, 계사, 기미라고 되어 있어요. 기미. 자, 이 사주는 이 정권으로 해서 큰 돈을 이렇게 번 사주입니다. 자, 이것도 어떨까요? 이것도 세력으로 보면 어때요? 어떻게 세력을 이루었습니까? 하면, 무토, 기미, 사, 기미. 내가 이렇게 음양으로 보면은 다 이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양이죠. 양이 세력을 이루어서 이 음을 급제인 음을 사신합으로 내가 이걸 통제 관할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이 어떨까요? 내 주변 환경이 권력가들로 내가 에워싸여져 있다라고 본다는 거요. 자, 이게 하나의 계사가 뭐로 에워싸여져 있습니까? 기미 에워싸여져 있죠. 그럼 기미는 이게 권력이잖아요. 칠살은 권력이 되죠. 권력. 내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들 에워싸여져 있다라고. 자,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왜 큰 돈 벌었을까요? 아까 뭐라 했어요? 큰 부는, 재성은, 큰 부가 왕한 재는 흘러가야, 유통이 돼야 된다 그랬대. 남이 가져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요 재는, 계사의 사화가 내 재성이잖아. 내 재성이잖아요. 이? 돈이잖아요. 이 재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화생토하기 때문에 제가 설기되기 때문에 제가 약하지 않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유전 유통은 제가 왕해야 이렇게 아주 큰 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은 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화의 고가 되죠. 화의 고. 목구지만 화를 품고 있는 토잖아요. 민은 화를 품고 있는 고잖아요. 이거 화고잖아. 화. 다 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화가 옳고 약하지 않다. 이게 목고잖아. 목고잖아. 목고니까. 이 화의 힘이 적지 않다라고. 굉장히 이 제가 힘이 왕성하다는 거지. 이 왕성한 죄는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내가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신금 급제가 사신합을 하잖아. 이 외국에 이 사신합으로 여기로 넘어간다는 거야. 넘어간다는 거지. 이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주도 흉이 있어, 흉. 큰 돈을 벌려면 이 사주는 뭐가 흉일까요? 뭐가 흉? 자, 우리 맹파를 공부하신 분들은 일간이 계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토입니다, 기토. 칠살 가장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근력도 되지만 나쁠 때는 나한테 흉신이라는 거지, 흉신. 또 다른 말로 이걸 뭐, 흉신포급이라고 얘기해서 흉신포급이라고, 흉신포급. 이게 좋을 때는 큰 돈 벌지만 나쁠 때는 감옥 간다. 왜? 흉신포급이기 때문에. 걔가 출연되면은 내가 감옥에 갇힌 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재벌들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는 경우 많이 봤죠? 이게 큰 그릇들은 그렇게 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돈 벌려고 그러면 어때요? 감옥 가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내가 큰 돈을 벌잖아요. 가감하게 성급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세력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자, 여러분,
자, 명파명리에서 부기팔자 잡아내는 기본 원리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력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는 일, 주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돈은, 큰 분은 유전유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요. 자, 요걸 화두로 삼고서 아마 사주를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마 사주 보는 눈이 아마 점점 더 아마 올라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